안녕하세요, 싱쿵입니다. 저기 뒤에 아줌마 보이시나요? 아줌마 까꿍. 까꿍. 아줌마? 아, 바쁘시네요. 나? 아, 지금 나만 한 거야? 아니, 아줌마가 뭐 있나? 지금 아줌마한테 얘기한 줄 알았네. 네, 오늘 이렇게 게스트가 있습니다. 포항 여신이에요, 포항 여신. 운전 잘하는 포항 여신. 안녕하세요, 스쿠비예요. 그리고 서울 먹방 여신. 일산 먹방계 여신. 안녕. 신이. 네, 오늘 신이 누나랑 스쿠비 누나랑 포항 간단해. 1박 2일로 이제 불꽃놀이도 보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러면은 일단 빵집부터 가겠습니다. 그 마늘빵이, 마늘 바게트가 유명하다 해서 왔습니다. 이거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제일 유명한 거잖아. 진짜 맛있어 보인다. 갈릭 바게트. 여러분 냄새가 느껴지시나요? 시식. 무슨 맛입니까? 맛있다 그냥. 난 이 집이 좋은 이유를 찾았어. 종류별로 다 시식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별대로. 자, 여기 좋은. 어머머머. 아, 이거 안에 크림이 있는 게 있다가 먹는 거죠, 지금? 아니, 저도 포항 사는데, 친구들. 아, 언니. 아니, 시식해주신 게. 마이노 주세요, 마리. 그렇지. 어떡해. 진짜 조금 우리 뚱이는 완전 나. 와, 얘는. 마리야. 너무 착하다. 마리야. 얘가 스쿠비예요. 안녕하세요, 스쿠비예요. 오늘은 언니 블랙 코코아카루가 떨어졌는데. 되게 자부하는 곳이에요. 아, 그래요? 언니, 맞아. 언니가 되게 자부하는 진짜. 곳이야. 왜냐면 컴퓨터가 진짜 좋거든. 이 언니 게임에 미쳤어요. 지금. 와, 쫀다. 난 정말 힘을 많이 썼지. 파티다, 파티. 엄청 배부를 때.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맛있다고? 강릉 여행 갔을 때 강릉에서 먹은 마늘빵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아까 시식했을 때 이것도 진짜 맛있었어요. 여기 어떻게 나왔냐? 저는 설명 안 할게요. 옆에 설명 들으세요. 이거 각도에도 상관없지. 진짜 맛있다. 그래? 맛있네. 진짜 강릉에서 먹은 봉브레드 마늘빵이랑 비슷해. 그 정도로 맛있어. 둘이 삐까 떠요. 아까 봉브레드는 조금 이거보다 조금 더 촉촉하긴 했는데 얘도 일사에서 느껴보지 못한 맛이야, 진짜. 애기들이 좋아하니까 보기 좋네. 맞아요. 나 내려가고 싶어. 내려가, 신발 벗고 내려가. 신발 벗고? 프라이드하고 간장인가요? 전통 양념 맛이랑 프라이드. 이게 가마솥에 튀긴데요. 꺼비 객잔이라는데 여기가 꿔바로우가 유명하대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포차인 게 너무 좋아. 맞아. 양이 많아. 고기가 40%라면 찹쌀이 한 60%. 찹쌀도 넣지 않아. 고기가 들어있는 느낌? 바다예요, 바다, 바다. 보이세요? 보여요? 구룡포 일본 가옥 거리. 일본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일본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 이게 저런 거 인기가 유카타 이런 게 바로 일본이란 거구나. 나 부장 가봐. 신도여관. 아이고. 어, 신도부센터 있어. 뭐야? 신도부식도 있어. 아프먹어지고. 딱 그 뭐라 해야 되지? 옛날 그 시골 가면 있는? 찍어서 먹는 거야. 먹어봐. 죄송해요, 이러고 있을게요. 너무 더워서. 잘라볼게요. 아니 빵 어디 가져가냐고. 애는 할배 잡고. 김이 우렁우렁. 꽉 찼어. 초밥 받았어. 뜨거. 찍어서. 뜨거워요? 어, 김나네. 맞아요. 촉촉하고. 오. 진짜 맛있어. 초코 소스 찍어 먹는 거. 오. 아, 진짜 맛있다. 설명은 신인가 설명 주세요. 오! 맛있겠다. 오! 완전 진짜 황금색. 들어있는 거. 원래 크림 드는 것도 있는데. 야. 그건 너무 맛있어. 아, 진짜요? 국물에 찍어서. 찐빵도 맛있는데. 이제 또 먹으러 죽도시장으로 가겠습니다. 먹어보세요. 맛있어. 살짝 뿌려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페이지 38? 영어를 못 읽어서 미안해. 페이지 38이래요. 근데 딱 카페 자체도 엄청 이쁜데 딱 바로 바다가 보입니다. 바로 눈앞에. 나가면은 대박입니다. 보이세요? 요 아름다운 것들. 바다가 한눈에 보여, 한눈에. 크림치즈 맛도 진짜 재밌다. 너무 크림치즈 뭐 이렇게 머리가 너무 이렇게 된 것 같아. 진짜 매직하고 막 좋겠다. 매직을 빨리 해야 돼. 스쿠비 누나가 추천해준 맛집이에요. 토스트랑 신이 누나가 먹었던 걸 못 먹어서 너무 후회 중인데 지금 배 터지게 먹을 거예요. 곰탕은 진짜 곰이 들어갑니까?
그럼 네가 한번 먹어보든가. 우와, 여기 진짜 많아. 와. 와. 국물이 진짜 뽀얘요. 내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거야. 내가 해서 먹는 거야. 그렇게 먹는 거야?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그래서 이렇게 우선 드셔? 아니 아무도. 근데 나 혼자 이렇게 먹어. 혼자? 그래서 한동안 사장님께서 나 오면 입혀주셨어. 아 진짜? 비빔면이야 비빔면. 그치? 고기 왜 이렇게 부드러워? 이게 전 이게 진짜 맛있어. 와. I don't give a fuck about squad. I don't give a fuck about team. What? I don't give a fuck about you. I don't give a fuck about me. I don't give a fuck about squad. I don't give a fuck about team. I don't give a fuck about bitch. I don't give a fuck about you. I don't give a fuck about me. I don't give a fuck about squad. I don't give a fuck about team. I don't give a fuck anything. I don't give a fuck about you. 궁금해하는 키드 킹이 춤이 출연요. 부하무도 내게 신경 쓰지 않았잖아. Fuck. 이번에게 관심 주는 분들 당연히 I love ya. I don't give a fuck about me. 나는 나를 잘 띄지 않지. 왜 내 옆에 서려해. 너에게선 보이지 않아 같이. 껍데기 같아 새끼들 너네 맛이 없지. I don't give a fuck about squad. 너네 모여 하는 짓이 너무 우스워. 너네 밭에 태풍을 맞았지 못쏴. 가능해 나 혼자서 너의 팀 전체를 보쏴. 아니 방금 국밥 시키셨어요? 방금 시키신 것 같은데? 여긴 좀 드셨는데 뭔가 돼지 같아. 스쿠비 누나가 빵 사준다고. 왜? 1박 2일 동안 포항에서 재밌게 놀았는데 어떠셨나요? 아 너무 시원섭섭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어떠셨나요? 행복했지만 아쉬운 여행입니다. 네, 유니콘과 단무지와 김밥이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워요. 아쉬움이 오히려 더 좋은 거야. 그랬는데 헤어져야 된다고? 다음에는 전주로 가고 그 다음 또 일산으로 가니까 다음에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포항여신과 먹방여신이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 안녕. 또 놀러와. 안녕. I don't give a fuck about you. I don't give a fuck about me. I don't give a fuck about squad. I don't give a fuck about team. I don't give a fuck.